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오늘은 이맘때부터 추운 겨울까지 우리 건강을 지켜줄 식재료 우엉으로 만드는 한 그릇 요리 소개해요. 부드럽게 볶은 향긋한 우엉, 고소한 돼지고기, 그리고 감칠맛 가득한 소스와 생강의 조화가 너무 좋은 우엉 돼지고기 덮밥인데요. 이한 그릇에 알찬 영양이 듬뿍 들어있어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 먼저 우엉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우엉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장속 노폐물 배출, 변비 개선 등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엉의 식이섬유 중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눌린은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또 우엉 껍질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 증진에 좋고요. 가늘게 채썬 우엉은 10분 정도 물에 담궈 두었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돼지고기는 좋아하는 부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앞다리살로 준비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주시고요. 생강도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생강은 매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둔뒤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쪽파는 총총 썰어 주세요. 이제 덮밥의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미노 간장 또는 진간장, 청주, 미림, 몽크푸르,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이지방다시를 넣으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올려두었어요. 섞어주면 소스 완성이에요. 이제 잘 볶아주기만 하면 돼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중약불에서 양파와 우엉을 볶아주세요. 우엉이 부드러워지면 소스와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후추도 약간 넣어서 고루 볶아주세요. 잡곡밥 위에 우엉 돼지고기 볶음을 올리고 기호에 따라 쪽파, 생강, 달걀 노른자를 곁들여 주세요. 언젠가부터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먹는 식사보다는 이렇게 한 그릇에 각종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한 그릇 음식이 좋더라고요. 간단하고 재료의 어우러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향긋한 우엉, 고소한 돼지고기와 부드러운 달걀 노른자, 알싸한 생강과 감칠맛 가득한 소스가 어우러진 우엉 돼지고기 덮밥 완성이에요. 알찬 영양이 가득한 한 그릇 요리로 환절기 건강 지켜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